한 중년 남성이 식당 주인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며 성추행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식당 여성 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남성 A씨를 추적 중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의 한 식당 주인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저녁 무렵 식당에 들어와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더니 식당 주인 B씨와 단둘만 남게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강제로 껴안고 한번 만나보자, 지금 같이 나가자 등 발언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는 거부하며 뿌리치는 B씨의 뒤를 쫓아가 손을 강제로 끌어다 잡는가 하면 바지 앞섭을 열어두고 지퍼가 열려있으니 언제든 와도 좋다는 성희롱 발언까지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2시간가량 시달리다 참다 못한 B씨가 가족을 부른 뒤 식당 밖으로 자리를 뜨자 A씨는 B씨의 가족에게까지 욕설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출동했지만 이미 A씨는 자리를 뜬 뒤였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쫓고 있으며 피해자의 요청으로 식당 주변 순찰도 강화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사 기록 조회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